다시 확인해 볼까요? 동물 마을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려요. 어느 친구처럼 해야 할까요? 토끼! 맞아요. 옷장에 숨으면 안 돼요. 식탁이나 책상 아래로 피해야 해요. 자, 흔들림이 멈추면 식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잉?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하면서 어른을 따라 밖으로 나가야 돼. 머리를 보호해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지. 자, 친구들, 짜잔형을 잘 봐봐요. 네. 그래. 이 단단한 쟁반은 어떨까? 네. 머리에 콩 하면 더 아플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탈 때 쓰는 안전 헬멧은? 근데 짜잔형, 뿡뿡인 헬멧이 없는데요? 뿡뿡아, 괜찮아. 푹신푹신한 물건을 찾아서 머리를 감싸면 되니까. 그러면 머리 위로 뭔가 떨어져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푹신푹신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쿠션! 쿠션, 또! 베개! 네네! 베개랑 쿠션이요! 오, 베개랑 쿠션! 아주 좋은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 푹신푹신한 물건 찾아서 머리 보호하기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모두 함께 해봐요! 자, 다은이랑 지우랑 은서 준비! 자, 준비! 조용하던 땅이 흔들! 지진이다! 자, 출발! 푹신한 물건을 찾아봐요. 조심조심. 자, 조심조심 가서. 자, 푹신한 물건 뭐가 있지? 그렇지, 베개랑 쿠션. 자, 조심조심. 자, 짜잔한테 오세요. 조심조심, 짜잔한테 오세요. 자, 간다. 이야, 우리 친구들 진짜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뿡뿡이랑 윤재랑 서우. 자, 준비. 준비. 자, 준비하시고. 조용하던 땅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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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진이다. 자, 출발. 자, 조심조심. 자, 푹신한 물건 뭐가 있을까? 천천히, 천천히, 조심조심. 자, 머리 보호하면서 조심조심. 우리 친구들 모두 머리 잘 감쌌죠?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어른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기. 짜잔형 따라가면 되는 거죠? 맞아. 짜잔형을 따라서 밖으로 대피해요. 밖으로! 자, 한 줄기 차. 밖으로. 천천히. 밖으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흔들리던 땅이 멈췄어요. 동물 친구들 중에 누구처럼 해야 할까요? 돼지! 맞아요. 딱딱한 것 안 돼요? 얇은 것도 안 돼요? 폭신폭신한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어른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가야 해요. 책상 아래로 식탁 가리고 잡고 기다려요. 책상 다
우리 친구들 이제 알겠죠?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책상이나 식탁 아래 숨었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푹신한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어른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기!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꼭꼭 기억하고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요. 약속!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안녕! 그러다가 흔들림이 멈추면